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되는 깊은 매일매일 나하고 접하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이제 봄이 돼서 다들 뭐 고가루 알레르기 또 무슨 알레르기 진드기 알레르기 뭐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그런데 사실 그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알레르기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고가루 알레르기 있다. 그 자체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고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진드기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면 누구나 똑같아야 될 텐데 기침도 안 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일으키지 않는다. 이유는 뭔가 하면 알레르기는 그 꽃가루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알레르기 체질이다는 뜻이죠. 바로 이 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 몸을 회복하면 되는데 내 몸을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꽃가루만 피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필 우리 어머니가 날 잘못 낳아가지고 꽃가루 알레르기 되도록 날 태어나게 했다. 어머니를 원망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 없던 사람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 있던 사람도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꽃가루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해지면 저항력이 좋아지면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면 알레르기는 왜 생기는가? 알레르기는 도대체 뭔가를 그냥 알 필요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걸 잘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알레르기는 내 몸의 방어력입니다. 내 몸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력이에요. 사람들은 내 몸이 허약할 때 아주 건강하지 못할 때 건강하지 못한데 어떤 항원을 만나면 내가 그 항원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수비수를 많이 두는 거예요. 수비병, 경비병을 많이 둬가지고 문제가 오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라고 SOS를 내 몸에 치는 게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재채기가 난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면 괜찮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근본 원인은 내 몸속의 저항력이 약하다. 이게 원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항력은 왜 약하냐 하면 칼슘과 마그네슘, 알칼리성 미네랄이 부족하면 저항력이 약하게 되고 그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피가 산성피가 되면 저항력이 약하게 되고 저항력이 약하면 알레르기가 되는데 알레르기가 되는 이유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내 몸속에서 백혈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백혈구 이름이 뭔가 하면 IgE 항체예요. IgE 항체는 아군입니다. IgE 항체가 아주 고맙게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IgE 항체가 내 몸이 허약하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해 주시오 하고 내 주인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근데 알레르기 반응을 없애는 약을 먹어서 먹는다는 것은 바로 IgE 항체를 죽이는 얘기죠. 그 경비병을 없앤다는 얘기죠. 내 몸속에 IgE 항체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gE 항체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고 중요한 거는 저항력이 약하게 된 원인. 이게 바로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상으로 공급한다면 누구라도 저항력이 좋아지고 저항력이 좋아지면 알레르기는 그냥 바로 사라지고 꽃가루로 목욕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진드기, 집진드기가 알레르기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레르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또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고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알레르기를 그냥 놔두는 바람에 그 알레르기가 바로 코로 나타나면 비염이 되는 것이고 피부에 나타나서 거의 아토피가 되는 것이고
아토피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피부염이 있어요. 무좀까지도 이게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저항력이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알레르기 체질이라는 얘기는 저항력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항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칼슘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성장기 어린이가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 아이는 칼슘 부족으로 인한 성장기 장애까지 초래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집중력도 없어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나중에 커서 성격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하나 있다는 걸로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알고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공급하려 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충분한 채소를 많이 먹는 방법, 그 채소를 삶아 먹지 않고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고, 삶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 전부 불활성 미네랄로 다 바뀌기 때문에, 흙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건 내 몸속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채소 그대로 먹어서 그 칼슘과 마그네슘이 인체에 그대로 흡수가 된다면, 그러면 저항력이 좋아지면서 알레르기도 없어지고 칼슘이 충분히 들어가서 신경도 안정돼가지고 성격 형성도 좋아지고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데, 이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가 생긴 사람이 이 땅에는 많은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머니예요. 그전에는 멀쩡 없었는데 아기 한둘 놓고 나서부터 알레르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기 후 임신 출산하면서 아기한테 칼슘을 많이 뺐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알레르기 체질로 넘어간 거죠.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칼슘을 충분하게 정상적으로 공급한다면 다시 정상적인 건강한 몸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이걸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칼슘 부족으로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손목이 아프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르기 하나로 가지고 우리 전체를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가 있고, 채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먹는 방법이 그게 바로 채소를 즙으로 먹는 방법이다. 즙으로 먹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좋냐? 채소 속에 있는 섬질 속에 있는 영양을 충분히 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왕이면 즙을 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즙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기계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